안 좋다. 아, 내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보이게 됐어요. 내 얼굴이 그렇게. 자, 세컨드, 아, 무슨 내용이냐? 안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안 내용이 뭐였지? 앞에 음모는 두 가지로 나뉘고, 하나는 음모는 기본 용물, 하나는 반사적 용물. 얘기하다가, 첫 번째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달라가지고. 아, 용어를, 먼저 용어를 정리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용어에서 세컨드. 첫 번째로. 아, 아닌데? 용어 정리가 아닌데? 이거 퍼스트 세컨드 아니야? 또 있네. 아, 그거네. 눈물이 이제 생성되고 나면은, 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뭐, 첫 번째는 뭐예요? 눈물 그 구정부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게 어디로 흘러내려온다? 코로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눈물, 우리 울 때 뭐 하는 거야? 그, 코 흘리는 이유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컨드 이렇게 왔네요. 준아, 괜찮아? 아직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 내 말이. 피곤해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다 나왔어요? 어디야? 다음 거 안 찍어왔어. 저 사진 찍어왔어. 어, 알려줘라. 뭐 이거 다 8개 밖에 기억이 안 나. 뭐가 8개야? 또 뭐 이뤄졌어? 저번에 뭐였어? 보내주셨어. 아니, 이게 딱 해도 내 얼굴이 뜨잖아. 저는 제가 못 잡았거든. 어, 그래. 그 다음에 올림푸스가 아, 모의고사 개 많이 들어갔네. 8개나 들어가고 있지. 쉐, 나 아무래도. 그럼 해도 되니? 네. 해도 될까? 수업이. 해야죠. 자, second when you are in a state of extreme sadness or pain 있네요. 문장이 어디까지야? 잠깐만. 자, be in a state of 하면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슬픔이나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you have a really good cry. 너가 가진 내가 정말로 좋은 울음을 가진다. 왜 cry는 명사로 쓰여야 돼? 울음을 가지고 and your brain system simply can 아, 그렇구나. really 펑펑 오는 많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많은 울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울음 많이 온다고 하네요. 이거 유해 드레니지 시스템, 드레니지 무슨 뜻이죠? 그래서 배수 이런 뜻이죠. 배수 시스템은 뭐 할 수 없대요? 다룰 수 없다고 합니다. 뭐를 더 volume of tear 되는 volume 무슨 뜻이에요? 누구 눈물의 양이죠. 그냥 어휘 체크만 해주시고. The exists for a fluid blood flows over your eyelids and down your cheek. 네. 무슨 뜻이죠? 아, 초가 안에 넘어서는 이런 뜻이죠. 이거는? 초가 양? 넘치다. 그렇죠. 액체라는 뜻입니다. 아, 액이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그냥 애기라는 뜻이야. 단어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 뭐 그렇게. 그래서 너무 그 초과하는 그 눈물이 now flows over 어떻게 된대요? 어, 흘러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그 눈을 나했다. 그리고 down your cheek 어디 또 어디를? 뺨을 나에게. 칙칙이다. 뺨이에요. 자, there have been many theories about origin and functions of tears. 자, 자, there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다죠. 근데 있어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There have been, there have bee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있어 왔습니다. 뭐가 많은 이거 가설들이 돼 있죠. 이거 has 안 쓰고 have 썼네요. 왜? Theories. 그렇죠. 주어가 뭐니까? Theories가 주어니까 현재 완료로 당연히 have PP가 has PP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시험은 그냥 몰래 낼 수 있습니다. 자, about the origin of function. 자,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었대요. 뭐에?
감정적 눈물에. 어, prevailing theory, prevailing 뭐 뜻이냐? 그쵸. 원래 사전적 의미는 만연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만연한 게 뭐야? 유행하고 뭐 지배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배적인 어떤 theory는, theory는 뭐 1600년대 지난 theory는 held that 되며. 원래 hold는 뭐 잡다 고정하다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가정, 주장하다, 말하다 뭐 이 정도 뉘앙스로 가지면 됩니다. 그 완합니다. 뭐를 임 자 하나 뭐 여기 있는 데서 또 무슨 뜻이냐? 목적절이죠.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어요, 당연히 생략해줄 수 있겠네요. Emotions especially love 대입니다. 자 이렇게 대시 대시는 콤마콤마랑 똑같아요. 생략해줘도 됩니다. 어, 그 사랑 특히 사랑과 같은 감정들을 hit the heart 대입니다. 그쵸. 여기서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주어동사고, 히시 동사로 쓰니까 뭐에 대우다 이런 뜻입니다. 제중이 할 때 신점을 대우인데요. 그리고, 위치, 아, 콤마 위치 나왔네요. 뭐죠? 애동적 용법이네요. 그래서, 콤마 위치는 그냥 and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해석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뭐 한대요? 진짜 수증기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메이플 하면은 어, 증기 이런 뜻이에요. 어, 기체 이런 거. 그래서 water vapor는 그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In order to, in order to 뭔 뜻이라고 했어요? 뭐하게서 cool itself down. cool down은 뭔 뜻일까요? 식히라는 거죠. 그래서 itself 그거 자신을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심장, 뜨거워진 심장을 식히기 위한 어떤 요소였다. 뭐 되게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 정의지. 자, 그리고 여기 cool down itself라고 하고 cool itself down이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 얘기했죠? 그렇죠. 동사구에서 대명사는 사이에 온다. 그래서 cool down itself 하면 안 된다. This theory was rejected when Nielsen in Denmark discovered. 저 근데 어디까지예요? 뭐야, 이제 어디까지야? 아, 여기까지. 아, 뭐 이렇게 길어? 자, 이 가설은 뭐가 됐대요? 자,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Rejected는 거절하다 거부하다는데 가설 입장에서 거부된 거니까 수동태로 만들 시켜야 되고. 뭐 할 때? 이 닐슨 콤마 나왔죠? 그쵸, 그렇게 하죠. 덴마크의 과학자인 닐스가 발견했을 때예요. 뭘 발견했대요? 1662년에 뭘 발견했어요? 대절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대절이니까 목적절이니까 생략되고 그 뒤에 또 주어동사 나올 텐데 이 문장의 주어동사는 뭘까요? 대절 안에 주어동사 관계의 동사야?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잖아. Chinese. 어? Chinese. 요게 주어라고요? 동사이세요? 자, 뭐 나왔죠? 목적절을 이끌어. 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이 A, B는 다 뭘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거겠죠. 주어로 쓰였을 때 술취는 뭘로 해준다? 뒤에 있는 B로 해준다. 그래서 있어. 아, 이해가 되고. 잘 틀렸어요, 이거. 사실, 틀림으로써 한번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왼절에. 그쵸, 왼절 안에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면,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끝났고 부사절이 시작되는 건데 왼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대절이 왼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대절이 왼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뭐예요? emotions와 lacrimal gland인데, lacrimal gland, 이렇게 되는데, B의 수류치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해줘. 그 다음에, 요, 콤마, 콤마는, 탑이 콤마.
그래서 이 콤마콤마는 뭘 설명해 주냐. 이 라테말 브랜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독특한지를 가지는 그래서 스위치는 이놈으로 해줘.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싶어요. 나레이션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 A가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뭐가 눈물샘이죠. 근데 그 눈물샘이 뭐예요? 파인식이죠. 아주 작은 기관인데 어디에 있는 눈 안에 구성에 있는 작은 기관인 눈물샘이 뭐래요? The proper origin of tears. 그죠? 가장 적합한 눈물의 기원이라는 것을 뭐예요? 1962년에 발견했을 때 뭐했다? 이 이론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스탠스 theory was that tears were simply a way to keep the eye moist. 자, 주어 동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어 동사고 이 대신 무슨 대신? 주어 비동사니까 뭐죠? 자, 이 스탠스 theory는 뭐래요? 눈물이 그쵸. 방법이라는 것이다. 네, 있네요. 자, 이론은 뭐라면, 눈물은 단지 방법이래요. 무슨 방법? 유지할 방법이라서, 투부정사가 뭐 해주고 있어요? 웨이크모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 형용사 중용법이고요. 자, 그리고 to keep을 동사를 기준으로 볼게요. to keep이 있으면 문장으로 볼게요. the eye는 뭘까? keep에 대한 뭐겠어요? 그렇죠. 목적어 되겠죠. moist는 뭘까요? 그렇죠. 목적격 keep에 대한 목적격 보호. 그래서 어쨌든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인 moist가 없다. 자, a theory that time removes toxic substances. 여기 문장도 없다. 여기까지 물어보려고 여기 있는 데서 뭘까요?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고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뒤에 문장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게 생겨요. 동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띄어리가 무슨 띄어리인지 그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여기 대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뭘까요? 맞아요. 그렇죠. 턱식 섭스트를 꾸며주는 주격. 주격. 그럼 동사가 어디 있어? 아직 동사가 어디 있나? 동사 있니? 왜냐면 요 주어 동사는 여기 띄워야 되는 거고 이 동사는 뭐예요? 주격공이라고 생각. 이 섭스트 물질에 대한 그 동사예요. 동사는 되죠. 이게 띄워야 돼. 이 주어이라는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 해석 잘 해볼게요. 자, 가설이죠. 어떤 가설이래요? 우는 것이 제거한다는 가설이겠죠. 그렇죠. 울음이 자 턱식은 물질이에요. 턱식 독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가설인데 몸으로부터의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가설인데 어떤 그 독성 독소예요? That build up during the time of stress.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그렇죠. 쌓이는 독소 물질을 제거한다는 가설이까지가 뭐예요? 주어. 가설이 뭐예요? Gain some popularity. 이 길을 이렇게 얻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자, although, 자, although 아니, although는 평사가 뭐다? 접속사죠. 그러면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문장처럼 보이는 게 없잖아요. 무슨 형태가? 아, 그쵸. 문사고문. 그쵸. 접속사가 살아있는 문사고문인데, 문사고문은 ing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ing가 없어! 그거 뭘까요? 그쵸. 빙이 생략돼. 빙이 앞에
그래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증명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가 중요한데 그 문장의 주어였던 그 theory가 밑에 theory 아 그래 밑에 theory 그 theory가 그렇죠 지적 자, in recent years, evidence is mounting in support of new theories. Mount라는 표현이 나는데, mount은 뭔지 이해해요. 쌓인다는 얘기죠. 쌓아 올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도 쓰고 통장도 쓰여요. 그렇게 멀쩡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증거들이 뭐예요? 쌓아졌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그죠? 새로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자, one of them is then 나왔네요. one of 표현 또 나왔죠? one of 뒤에 복수명사. 수일치는 뭘로 해준다? is 단수로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것들 중 하나는, 근데 데미너 태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데미너 태는 건. 그쵸? new theories를 말합니다. new theories. 네, 뭐라, emotional cues trigger social bonding and human connection. 네. 자, 유발한대요. 유대감과 인간 관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동사니까. We climb from a very early age to bring about a connection with others for we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언제요? 언제부터? 매우 어린 시기부터 언제? 뭐 하려고? To bring about a connection.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오려고 어린 시절부터 문장을 합니다. 돼 있는데, 여기 지금 who가 왔는데, who가 왔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 접속사 겁니다. 그쵸. 4가 접속사를 쓰면,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는 외우는 접속사가 뭐, since, as, 뭐, because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일과에는 now that 도 있었죠? 그리고 뭐 있죠? 4도 있었죠? 되게 많아요. 거의 비슷하죠.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해요.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한데, 뭐, 우리가 뉘앙스까지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아, 그건 기본적인 뜻이긴 한데, 보통 전치사로 쓰일 때 누구누구 얘기하는 뜻이고, 접속사로 쓰이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쓰입니다. 접속사일 때만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전치사로 쓰여도 그런 뉘앙스로 쓸 때가 있긴 있어요. 뭐가 뭐 때문에라는 뉘앙스가 있긴 있는데, 자, we come into the world physically and emotionally unequipped. 우리가 오기 때문이래요. 세상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신체적으로나 어떤 상태로? 그렇죠. unequipped. 네. equipment 하면 어떤 장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equipped 하면은 뭐 장착하다, 뭐 이렇게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 un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지 않은이라는 뜻이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오기 때문에 돼 있는데 하나 물어볼까? 여기까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physically와 이 and emotionally, 이거는 부사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 부사일까? 그쵸, unequipped, 수식해준 거지. 왜? unequipped는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으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게 뭐다? 부사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자, unequipped가 나왔는데, 요 놈의 정체는 또 뭘까요? 분사 부분이죠. 뭘 꾸며주는? 뭘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뭐가 생략해? 이것도 역시, 비행이 생략. 왜? 주어가 뭡니까? 위니까. 우리가 뭐야? 준비되지 않은 채로. To deal with anything on your own. 네, 네. 자, 뭐? 아, 그렇죠. 우리 스스로 어느 것도 이렇게 다룰 수가 없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왔기 때문에 뭐한대요?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한대? 무슨데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없기 때문에 뭐한대? 그래서 on what hours on 하면은 원래 이거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on
once 는 이렇게 우리가 외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해겠죠. once라는 거는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뭐야?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니까 뭘 쓰는 거고, ours 쓰고, 나면은 뭐예요? 소유격, 그렇죠? on my own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기억해 주시고 더 좋지. 아무도 싫어. 여시하고 있어요? 분위기. 근데 너는 왜, 여기서는 잘하다가, 테스트를 보면. 그놈의 영어지 뭐, 진짜. 그놈의 테스트 불안감, 진짜. 엄청 잘 써먹네. 어? 편안하게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그래서 사실 더 완벽하거든요. 그 내 동생이 피아니스트잖아요. 피아니스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꿀꿀은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자기 실력 100%를 발휘하는 피아니스트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 어떠한 경험하는 피아니스트도 꿀꿀을 일단 안 하잖아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100% 실력이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100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내가 목표하는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어떻게 되냐? 120, 130 정도의 완벽함을 가진 상태로 해야 시험을 볼 때 10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면 내 와이프가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임용고시하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 가르치는데 한 6년째 합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실기를 가르치는데 필기를 통과 못하면 6년째. 그러니까 실기를 가르쳐봐야 필기가 돼서 실기 시험 그 못 보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의 남자친구가 변호사라고 해요. 공부 잘하겠죠. 그러니까 충고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독서를 막 한대요. 근데 성격이 좋아서 독서를 들어도 막 그걸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아는 건데 잘 가지고 실수로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실수할 것까지도 준비해서 시험 준다. 그러니까 뭐가 실수를 할 만한 것인지를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기회는 갑자기 선택이 확 오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로스쿨도 아니고 사법고시 통과생을 알고 있어요. 로스쿨 없어야 하지. 사법고시 통과, 사법고시 통과는 더 어려워. 그게 왜 백이야? 자기 실력이지, 사고 싶어. 완전 100% 자기 실력이지. 근데 난 딱 들으면서, 되게 궁금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꼭 우리 애들한테 해줘야 할 때 맨날 까먹다가 지금 생각나서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자, 다음 문장. Even though we become more capable as we grow. 자, even though 접속사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뭐죠? 뭐겠죠. 왜? become이 무슨 동사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형용사 와야 된다. 그쵸? 눈치예요. 우리가 capable하면 뭐뭐를 수용 가능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함에 따라 as we grow 우리가 자람에 따라 we never quit grow out of occasional attacks of helplessness. occasional 무슨 뜻이에요? 그죠? 뭐 이따금의 가끔이 이런 뜻이에요. 자 grow out of 하면 그죠? 그냥 벗어나 떨쳐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나 떨쳐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대요. 완전히 뭐 할 수 없대요.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뭐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뭐 되게 막 열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해치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벗어나는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가면 돼요. 아, 사람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감정적 무력한 일이 없어져요. 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는 뭔가 육체적인 그 노동은 아닌 느낌이 들어서 그 뭐 그런 게 오고 공부하다가 막 마더니 아, 그렇죠. 운동할 때 딴 데가 안 되잖아. 진아야, 너 운동하는데 막
운동감에 오지 않잖아. 그치? 아, 운동할 때? 아, 그래? 안돼, 힘들어. 자, crying signals to other people that we are experiencing some important problem. 문장이 다 한 문장 중 짧은 문장이 없네. 주어, 자, 주어 동사부터 찾아봐. 주어 동사. crying, 주어. 어. signal. 아, 맞아. 여기서 signal이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로. 신호를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고, crying이 동명사니까 동사에 뭐가 붙은 거예요? s가 붙은 겁니다. 누구에게 신호를 준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신호로? 우리가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뭘 경험해요? Some important problems. 다른 문제. 그렇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또 대시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시는 뭘까? 목적. 맞아요.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봐도 돼요.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대시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뭐가 가져왔어요? is.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that is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beyond our ability. beyond가 뭐야? 왜 웃어 갑자기? 행복해서. 극복하기에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 그렇죠. to come with는, come with는 어휘도 보자. 그렇죠. 극복하다. 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프랑스에서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학교 그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프랑스 고등학생이 교육부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낸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에 컵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근데 이 단어는 고등학교 학생이 알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다. 너무 어려운 단어가 싶어야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나 본인만 생각하면서. 뭘 결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만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단어 볼 때마다 그게 내용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렇죠. 1형식이죠. 관계 대명사 안에 있는 문장 1형식이고 The problem is beyond 이렇게. The beyond는 전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을 극복할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뭐가? 오케이. In a 2016 study, test subjects were shown a problem. 그래서 문장이 여기까지, 문장이 여기까지네요. 주어 동사 어떻게 되죠? Test subject인데, subject가, 주어가 subject이긴 합니다. 그쵸. 여기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험 대상이 were shown에 나왔네요. 그쵸. 뭐로 쓰였어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로 쓰였는데. 어, photograph라고 명사가 왔어요. 뭐가 온 거예요? 그쵸. 왜? 사형식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 그래서 IO가 주어가 된 사형식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word show는 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다 해서 봤다라는 띠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그 시험자들은 봤대요. 사진을 뭔 사진? 시각적으로 누군가가 visible라면 뭐 시각적으로 보고 부사로는 이렇게 명백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명백히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인다면 명백하게 보인다는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명백히 울고 있는 사진을 봤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N이 지금 보면 뭐라고 묶어주고 있어요? 당연히 shown과 shown.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두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걸 두 번 한 거예요. 뭐예요? The same for 똑같은 사진을 봤대요. 뭘 가지? With the tears removed 되는데요. 우리 저번에 이거 묶어 공부했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With 명사 분사.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With 명사 분사 뭐예요? 명사가 분사한 채로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with 명사 분사에서 이 분사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쓰인다?
그쵸. 명사와 이 분사가 능동관계면 ing, 명사와 분사가 수동관계면 pp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떠한 채로 눈물이 지워진 채로 뭐예요?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사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네, 리셀트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They are much more likely to 그쵸. 더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있는 사진을 이렇게 사람들이 눈물이 있어야 동정심이 생기고 더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아웃이 돕다. 직역하면 이렇게 손을 건네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건네는 게 뭐예요? 도우려고 이렇게 손을 건네네. 본문 4. 지친이? 그래, 오늘 저스틴. 본문 4. 7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무조건 끝내야 돼. 무조건 끝날 건데 딱 2분만 쉴게요. 딱 2분만. 물 정도만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만 잠깐 빨리 가요. 딱 2분만 쉴게요. 핸드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석 시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야 돼요. 아니야. 잘 왔다. 와. 본문 3하고 6은 짧아서 그만해. 나 이런 거 되게 못 맞추는데 왜 떠올랐나? 베를린에서 차를 마시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차는 묻었어. 좋아? 좋아? 허무하게 사람 비하면 좀 싫어가지고. 아, 그래? 태현이 왜 안 와? 주나이 일어나. 주나. 야 이런 컨디션으로 무슨 응부를 해? 이거는 거의 안 하는 건 못 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All types of tears have three layers. 자, 모든 종류의 눈물의 모든 종류는 가지고 있대요. 뭐를? 그쵸. 레이어 층 이런 뜻입니다. 자, a thin mucus layer 되며. 야, mucus. 아 맞다, 그죠. 점액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얇은 점액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점액층? 여기 있는 대신 무슨 대신다? 관계 대명사도 주어 없으니까 여기서 sit은 앉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있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놓여 있는
Directly on the eye.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얇은 점액층이래요. 그리고 watery layer에요. watery가 뭐, 수분이 있는 층이래요. 뭐, 수분층 이렇게 봐야 되나?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분층이고, and a thin oily layer on top of that. 얇은 오일이니까 뭐예요? 기름이 있는 거죠. 뭐, 유분층 이렇게 되나? 유분층이래요. 어디 위에 있는, 어디에? 자, 무슨 유분층? 네, 맞네요. 자, 무슨 대신에 이것도? 관계 대명사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Prevent A from 명사. 무슨 뜻이죠? 명사 A가 A가 유명사 하는 것을 그쵸 다 그쵸 여기 뭐로 바꿀 수 있다 킵이나 스탑으로 바꾸는 효과 그래서 눈물이 뭐 하는 걸 막는 evaporate가 뭔 뜻이야 증발 그쵸 증발하다죠 그러니까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는 기름층, 유분층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어요. Interestingly enough, 흥미롭게 자, Science and found that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목적지니까 또 흥미되겠죠. 뭘 발견했어요? The types of tears are chem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되겠네요. 자, 눈물의 종류가 서로 화학적으로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compared to basal tears, the waterfall, 저쪽으로 되어있네요. 자, compared to 하면은,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원래 나는 그 전치사구거든요. 전치사구도 쓰입니다. 원래 전치사구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사구문으로 생각해도 되고, 전치사구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분사구문과 전치사는 이렇게 종종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의미는 뭐야? 그 베이스 기본 눈물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교해서 the water portion of leftover tears is larger. portion 하면 무슨 뜻입니까? portion 물 마시는 게 portion 아니고 물약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요. portion 하면 부위 부분 이런 뜻입니다. 뭐야? 부분 어떤 일, 어떤 body 부분 이렇게 할 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건 R이 없을 거예요. R이 없을 거예요. The water portion 그 유분이 아니지. 그 수분층 부분은 뭐에 refresh tear의 수분층 부분은 뭐한데요? is larger 더 크다고 합니다. and has higher level of antibodies that can stop harmful microorganisms. 문장이 여기까지인데 자 하나 해볼게요. and가 뭐랑 뭘 묶어주고 있죠? has랑 is 묶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인 worry portion을 가지고 묶어주기 때문에 둘 다 3인칭 단수로 스위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더 크고 뭐가 돼요? 더 큰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도? antibodies 뭐예요? 항체. 그렇죠. 항체를 더 높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항체? that can stop control. 그렇죠. 멈출 수 있는. 이제 해로운 미생물들을 멈출 수 있는 더 높은 항체를 가지고 있대요. 뭐가 리프락티어스. 사실 당연하겠죠. 왜? 리프락티어스가 뭐야? 눈에 먼지가 팍 들어오면 눈물이 막 나는 건데 그렇게 나는 눈물들은 신체 도구랑 뭐하겠어요? 뭔가 그렇죠. 눈을 보호하려고 나오는 거겠죠. 그런 걸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데 또 당연히 무슨 대신이야? 무슨 관계됩니다? 그렇죠. 주격 관계됩니다.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n the other hand, 자, 연결어 나왔네. 연결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꼭 한두 번씩 나오니까. 반면에, 자, emotional tears contain more protein. 되어 있네요. 감정적 눈물을 가지고 있대요. 뭐를? 그렇죠.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One interpretation. 뭔 뜻이야? 우리 택시타면 인터프레터라고 해서 창문에 이렇게 붙어 있고 국기도 막 뭐 중국 국기, 뭐 미국, 영국 국기, 일본 국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걸까? 왜 그런 것도 있을까? 인정합니다. 자 택시 탈 때 너 외국 가서 택시 탈 때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통역! 그쵸! 해석이죠. 그러니까 통역하면 인터프레터가 통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시 탈 때 혹시 통역 필요하면 거기다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건데, 그 전화다가, 내가 알기로는 그게 되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은 모르겠네. 자, one is to pretty. 한 가지 해석은 뭐래요? is that 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또 무슨 뜻이다? 관계대명사가 두드려고 있네. 앞에 동사가 있는데, 보어절이겠죠. 자, this higher protein content 되네요. 자, 컨텐츠 무슨 뜻이다? 명사로 쓰면 뭔 뜻? 내용물. 어? 내용물. 형용사로 쓰면? 어. 아, 맞다. 형용사. 아, 형용사. 만족하는 얘기했죠. 감정적 눈물 내용물은 뭐예요? 아, 이거 아니다. 다 다시 봤다. 여기를 읽었다. 자, 어. this higher protein, 미안해요. 이 더 높은 그 단백질 내용물은 makes 만든다고 합니다. 뭐를? 간접적 눈물을 더 끈적끈적해 있죠. stick to 하면 뭐뭐 이렇게 붙어 있다 고소하다 했잖아요. 형용사에서는 sticky 하면 이렇게 끈적한 이름이고. 자, 대절에 문장 분석해 볼게요. 대절의 주어 뭡니까? higher protein content가 주어. makes는 뭐죠? 동사. emotional tears는 목적어. sticky는 그쪽 목적격. 그래서 sticky에 대한 형 그 비교급이 온 겁니다. more sticky 뭐 이런 식으로 말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so they stick to you. 아까 얘기했죠. stick to 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소하다 붙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피부에 어떻게? more 그죠? 더 strongly and run down the face more. 더 천천히 얼굴로 흘러내린대요. 자, making them. 여기도 making은 뭘까요? 분사문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만들면서 그것들을 더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면서 보여지게 할 만하게 만들면서 돼 있네요. 자, 문장 구조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이게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소니가 접속하니까 문장이 다시 시작하겠죠. 자, and가 뭐랑 뭘 묶어주고 있습니까? run down이랑 stick to 이렇게 묶어주고 있죠. 그럼 they가 나타내는 건 당연히 뭐예요? 그쵸, emotional tears. 그러니까 emotional tears는 없어요. 그 더 피부에 잘 붙어 있고, 눈물, 얼굴을 따라서 더 천천히 흘러. 왜? 왜? 이 단백질 때문에 눈물이 없다니까, 좀.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만든대요, 뭐를. 뎀은. 이 뎀도 또 역시 또 뭘 말 하는 거예요? 이모셔널 티어스를 더 뭐하게끔? 더 잘 보여지게끔 되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뭐였어요? be seen 였죠. 자, 그리고, making을 기준으로, making은 그 분사 구문이니까 동사의 변형이잖아요. 그럼 making에 대한 뎀은 뭡니까? 목적어고, 그 다음에 likely to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likely라고 해서 ly가 오지만 likely는 분사가 분사가 아니라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비슷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단백질 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끈적끈적 그 목적이 뭐야? 단백질 있는 목적이 뭡니까? 어? 그렇죠. 잘 보이게 하는. 이해가 갑니까? 단백질이, 이거 시험에, 너희 시험, 내용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백질이 있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눈물이 어때요? 눈물이 잘 붙어있고, 천천히 내려요. 그러니까 잘 붙어있고 천천히 내니까, 태연이가 감동적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내가 눈물 잘 보이는가? 눈물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According to that, 그 해석에 따르면, The more visible tears are than you. 자, the more는 the be 이렇게 되죠. 해석은 뭐 한다? 더 뭐뭐 할수록. 자, the more visible tears are. 그 눈물이 더 뭐 할수록? 잘 보일수록.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ring out compassion from observers. 그쵸. 이거는 더비 교육은 이 형용사를 또 넣어요. 원래 tears are visible인데 visible을 가져가서 더비 교육을 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y are likely to인데 likely 형용사를 가지고 와서 더비 교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뭐의 가능성이 있대요? to bring out 그쵸.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를? compassion
그래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로부터? 관찰 보는 사람들로부터. There must have been some point in time 됐네요. 자, must have been 나왔죠? must도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뭐뭐 있죠? 해야만 한다. 왜? 틀림없다. 근데 must have been은 무조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뭐뭐 틀림없다. 그래서, 근데 과거 표현이죠? 뭐뭐였음에 틀림없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있었음에 틀림없대요. 뭐가, some point, 어떤 시점이 있었음에 틀림없대요. 뭐, 그 evolutionary, 진화적으로 그 어떤 시점이 있었으니까 틀림없다고 합니다. 어떤 시점? When tears became something that they did.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뜻은 뭘까요? 뭐예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뭐겠어요? 관계부사. 관계부사 외인한 겁니다. 뭐뭐 할 때가 아니라 관계부사예요. 선행사가 당연히 타임이 됩니다. 눈물이 뭐한 시점이에요? 눈물이 무언가가 된 시점이래요. 어떤 무언가? 자동적으로? 비워지고, 왜 비워지고? 비워지고, 유발하다. 맞아요. 비워지고, 엠파티가 뭐야? 그 밑에 그것들이 뭐야? 아, 엠파티가 엠티가 아니고. 어. 아, 그거. 까먹었어요. 그니까 이것도 사실 나도 지금 나도 지금 한국어 어디가 생각이 안 나서 너희한테 물어봤는데 너희도 지금 대답을 못해가지고. 아, 공감. 그죠, 공감. 공감. 아, 씨. 미안해, 미안해. 아,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 한국말 생각이 안 나서. 공감과 동정심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무언가가 되었을 시점이 있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마이클 트림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니버스 컬리지 런던의 그 의사가. 본문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좀만 더 소핀으로 돌려야겠다. 씨. 어, less touching theory 되면 touching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덜 감동적인 이런 뭐에 대한 이 감정적인 눈물들은 감동적인 눈물들은 덜 감동적인 이론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뭐를? 그 눈물의 능력이 어떤 능력? manipulate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하는 눈물의 능력에 집중하네요. Researcher believe that. 네. Not only but also. 자, 그쵸. 아기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눈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로써?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눈물을 사용한대요. whether 나왔는데, whether 무슨 뜻이죠? 뭐뭐 인지한지. 근데 whether는 우리 뭐, 언제 배우냐면 명사절 할 때도. 그러니까 whether는 명사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whether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절. 명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뭐이든 상관, 뭐이든 그들이 be aware of 무슨 뜻이에요? be aware of. 몸을 인지하다, 뭐, 그죠? 아는 거죠? 몸을 인지하는 것이. 그들이 인지하는 아니지. 자, Jonathan Rutenberg, an emotional researcher and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어쩌죠. 꿈막꿈막 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요, 조나단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조나단은 말합니다. 뭐를 대절을, 목적절이냐, 또 생각해주시고. 우리는 배운대요. earlier는 초기에 있죠. 어린 시절 초기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뭘 배운대요? That time can gradually reduce anger from other people. 네. 감도시킬 수 있다는 걸 배운다. 그렇죠. That's why we think tears are common in part between lovers. 그것이 이유래요. 무슨 이유? 그가 생각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뭐, 눈물이 어마어마히 일반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뭐, 어디에? 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의 일반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자, when someone feels guilty, 누군가가 죄책감을 느낄 때, they have a great chance of being forgiven이네요. 자, 그들은 가진대요. 뭘 더 커다란 기회를 가졌는데, 어떤 기회?
용서할 기회가 아닙니다. 그쵸. 용서를 받을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그 수동태처럼 be people을 써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being people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자, 에스라스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뭐뭐 하는 하면, 뭐 조건절의 의미로, 만약, 뭐, 만약 뭐뭐 하면 의미로 쓰면 되죠. 자, 만약 뭐뭐 하면, 눈물이 얼굴을 따라 흐른다면, 그러니까 흐르는 한, 뭐요? 더 용서받을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Some research, 그쵸? 재준이가 여자친구가 나쁜 짓을 했어. 눈물을 막 흘린다고 해. 여자친구가 어때요? 당황하니까 뭐요? 용서할 확률이 어떻게 높아지겠죠? 네. 주변에 보면, 아, 물론 나는 눈물을 안 흘려요.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고, 나는 운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거야. 진짜. 그랬어. 어? 솔직히 나는 안 울었어. 뭐, 애고, 뭐, 감동스러워. 뭐, 내가 아는 사람은 애가 아빠 했다고 감동해서 막 울었다고 하는데, 아, 물론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진짜. 어, 나 없는 거 같아.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슬픔을 안 느끼는 거 아니야. 느끼는데 그게 눈물로 마련이 안 되는 거야. 한참하게 돌아왔다 이거지. 아니 뭐 모르겠어. 아직 부모님도 안 돌아가셔서 울 일이 없는 거 같아. 뭐 그런가 보다. 뭐 군대 가면은 뭐 어머니 뭐 스승님들 그 노래가 스승님들로 잘 바뀌긴 하죠. 이렇게 어머님이 그 의미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운다고 하거든요. 그 진짜 훈련소에서 애들이 진짜 많이 울어요. 솔직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이 나와. 첫 편지 쓸 때 온다. 아, 넌 나는 한 번 안 와. 자, some researchers are even looking into the molecules. Molecules 뭔지 있죠? 원자. 입자, 그렇죠. 원자는 앞부분인 것 같고, 입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내가 과학적 개념은 잘 몰라요. 자, 몇몇 그 look into 하면 뭔 뜻이에요? 아, 분자래? 입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입자는 particles. 아, particle 입자고, molecule가 분자고, atom이 원자입니다. 몰라요. 사실 과학은 잘 몰라요. 한국말로 말로 말했지, 무슨 개념인지 전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선생이잖아. 과학생이 아니죠. 몰라도 되지 않겠나. 네. 자, 연구자들은 look into는 뭔 뜻이야? 그때부터 얘기해줘. 찾아보겠다. 뭘 찾아보고 있대요? 조사하다. 아, 심지어 조사하고 있대요. 뭐를? 눈물의 분자를 조사하고 있대요. 뭐 하려고? To see.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자, 여기 있는 weather는 뭘로 쓰였을까? 그 뭐뭐 인지하는지 당연히 weather로 바꿔칠 수 있습니다. 뭐 인지하는지. There is a one that.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대요. 무슨 that? 또, 뭐, 무슨 뜻이 나왔다? 주격 관계되는 것 같죠. 주격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That is 생략 가능하다. 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 어떤지요?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or 뭐? Responsible for 아니 뜻이 Responsible for 뭐다? Responsible for 윈도우 폰 나와요? 아니에요? 역할, 역할을 봐. 조금 이렇게 나와?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Responsible는 뭐뭐에 이렇게 책임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뜻이죠. 그 눈물 입자가 책임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reducing aggression. 그, aggression이 무슨 뜻이에요? 어그레션은 이유가 물론 이렇게 공격성을 줄여주는 내 어떤 역할을 하면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눈물의 그 분자라든지 분자 조사를 구성했습니다. Then a question arises. Arise 무슨 뜻이죠? Rises. 등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타납니다. 자, if tears are so important for human bonding, 만약 tears가
너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가 해. 지금 밴드가 묶어준 게 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안해요. 여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엔드는 bringing과 reducing을 묶어주거든요. 순간적으로 나는 이게 동명사가 쓰인 줄 알았는데 동명사가 아니네요. 이 bringing은 뭘로 쓰였어? 그건 bringing과 그쵸 인상입니다. 여기서 bonding은 명사기 때문에 그건 좀 못 묶어. 그래서 뭐라고 그 동정심을 유발하고 공격성을 줄여주면서 사회적 유대감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까지가 이제 입구절이죠. 그 주절은 Do people 의문문이네요. 주절은 Do people who do not have problems making social connections 되어있네요.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고죠.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프라이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는 people have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 사회 관계를 만드는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이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뭐래요? 예,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내 얘기냐? 자, 그러니까 울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관계를 가질 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리학자가 발견했대요. 뭐를? 또 대처를 발견했죠. Such people,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텐데스 뭔 뜻이죠? 어떤 경향이란 뜻이죠. 경향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경향? To be drawn으로 되어 있네요. 자, 내성적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내 찔리냐? And 가지고 있고 아니다. 묘사한대요.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설명하는 거죠. 그들의 관계 경험이 뭐한다고? As less connected, 덜 연결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결되어진 거니까 뭐예요? Connected로 와요. 원래는 less being connected 이렇게 했는데 being이 생략돼서 connected로 되어 있네요. Another interesting fact is that 되어있네요. 이것도 이 대신 무슨 대신이나 비동사니까 워절이 되겠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대절이다. One emotional state affect the production of tears 되어있네요. 뭐 여기서 why는 뭐한 반면인가? 뭐 한다면 뭐 반면에 한다면 이 정도죠. 가족도 약간 여기서 while 사실 while도 약간 그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씁니다. 자, 서로를 만드는데 연연함을 가지는다고. 그러니까 감정적 상태가 눈물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the control is so true 되어있네요. control은 무슨 뜻이에요? 미래로 있어요. 반대죠. 아, 네. 반대도 또한 뭐한대요? 사실이라고 합니다. For example 연결은 또 나왔죠. 예를 들어서 patient who have a great difficulty producing tears 되어있네요. 자,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주어죠. 동사 어디 있어요? have 관계대명사 어떻게 볼까요? 해보고 또 있어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당연히 이 호는 무슨 대표죠? 직격 관계대명사죠. 뭐 수일치 뭘로 해줬다? have로 해줬다. 왜? 주 설명사가 s부터 가진 사람들인데 자 이건 수거입니다. have difficulty 그렇죠. 이제 원하는데 그걸로 가지고 훌륭합니다. 그 difficulty 대신에 trouble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difficulty 대신에 trouble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데 그렇죠. 어려움을 겪다. 해석은 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이게 동명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원래 difficulty in ing거든요. 근데 in 현재형태로 동명사가 쓰입니다. 자, 커다란 어려움을 가진 데 뭐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가지는 환자들은 뭐 때문에? due to some disease 어떤 질병 때문이죠. due to는 뭐랑 똑같은 겁니다? because of랑 전치사로 쓰입니다. because of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뭘 가진대요? 어려움을 가진대요. 뭐를?
그렇죠. 그들의 자신의 감정을 구별하는 데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ir social relationship tends to become troubled.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뭐하는 경향인데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공감했죠? 조금. 이걸 왜 가져가야 되겠지? 아, 오늘 시험도 시간이 없네. 자, despite라면, despite 무슨 뜻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품사는 뭐다?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왔죠. Crying is not always followed by immediate relief. 자, follow는 뭘 따라간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울음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즉각적인 어떤 relief 무슨 뜻이에요? relief. 그 빌려실 그런 말 그런 뜻이 relief는 무슨 뜻이야? relief 아니에요 전혀 relief는 완화시키다는 뜻이에요. relief는 안도 이런 뜻이에요. 즉각 안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그런 안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n an experience in which particular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자, in which라고 지금 모았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성질이 뭐랑 똑같다? 관계 부사랑 똑같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 왔는데 주어 동사가 수동태가 왔죠.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다. 근데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서 뭐까지 왔어요? 쇼원이라고서 DO까지 왔으니까 더 완전한 문장이 왔겠죠. 만약에 DO가 없다면 불완전한 문장이겠지만 사용적 수동태인데 DO가 왔다는 건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 환자들이 슬픈 영화를 보는 실험 and 그리고 and는 뭐를 묶어줘요? war랑 head를 묶네요. 그리고 그들의 분위기를 measured 하게 하는 시험이죠. 자, 하나 볼게요. 기분 맞아요. 분위기는 또 기분이죠. 여기서 기분이겠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head는 지금 동사겠죠? their mood 뭘까요? 아니, 뭐냐고, 분석. 목적어. 메이저는 뭘까? 목적격? 어? 몇 형식이야? 5형식이네? 근데, 헤드는 사역동사잖아요. 그럼 뭘로 써야 돼, 목적격 보러? 동사? 원형인데, 지금 뭐였어요? 해피였네요. 왜일까? 그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면? 수정 관계면 동사 원형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무조건 가가 문서로 써야 돼. 엔드는 헤드랑 뭐로? 그래서 그들의 기분이 측정되어지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실험에서는 뭐한 바로 이후에 right after watching it 그것을 그것을 본 바로 이후에죠.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본 거야? 그렇죠. 슬픈 영화를 본 거예요. 이것은 슬픈 영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직도 보면은 주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여기 있는 다 in which절이 뭘 꾸며주는 거야? experience를 꾸며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가 주어요? those who 이제 주어가 시작돼. those who 하면 무슨 뜻이라고 해서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who는 관계 대명사 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had cried 울었던 사람들은 were actually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한대요? in a worse mood.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죠. 더 안 좋은 기분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than those who는 비교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보다 울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근데 여기 지금 had nasis였죠. 왜 had nasis였을까? 그렇죠. 대문자수입니다. 왜 앞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had cried니까 had not cried 이게 이런 곳에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However 여기서 또 기회죠. 그러나 after some time 어떤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the criers reported being in a better mood than 다른 게 어쩌고저쩌고 되겠네요. 자 울었던 사람들 그 운 사람들이죠. 운 사람들은 보고했대요. 자 그 보고하다라는 리포트 뒤에는 무조건 목적으로 동명사가 됩니다. 투두정사 목적어. 자,
뭐뭐였다고 보고했대요. 뭐였다고? In a better mood. 더 나은 기분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구보다 than they had been. 인데요. 뭐 그쵸. 울지 않았던 뭐 사람들. 아, 그렇네. 미안해. 그쵸. 미안해요. 영화를 보기 전 그들이 있었던 그 상태보다, 네, 네. 여기서는 뭐 상태보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교하는 사람이 똑같이 뭐한 사람이에요? 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운 사람들인데 현재가 여기 있고 여기가 영화 본 거고 영화 그리고 여기가 영화 본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드비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화를 보기 전 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다 보니까 뭘 쓴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 표현이니까 과거 완료 표현 씁니다. 자, crying didn't relieve 있네요. 자, 아까 relieve 무슨 뜻이라고요? 안도시키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디드는 뭡니까? 그쵸, 동사라고. 그래서 원래 시제가 다 뭐예요? 과거 시제 쓰고 있잖아요. 근데 crying relieved 이렇게 되는데 동사 강조하려고 did로 된 거죠. 근데 시제가 지금 다 과거 쓰고 있으니까 does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relieved라고 해요. relieved라고 하시면 되겠니? 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명사고 이건 동사잖아요. 그들의 그 기분을 만족시킵니다. 더 좋게 시킵니다. Provided then 나왔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이제 무슨 표현이다? 뭐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If랑 똑같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provided then은 뭐 할 수 있다? 생각될 수 있다. 자, 반도시킵니다.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were given, be given 하면 뭔 뜻이에요? 그니까 다시 한번 뭐야? 받다라는 거죠. 주어졌다, 받다. 주어졌다, 주어졌다. 뭐가 주어진다면, 이나 시간, 충분한 시간이 뭐가, 그쵸. 우는 것에 대한 이득을 위한 충분한 시작이 뭐 하기를, to set in. 저희 좀 세드는 뭐야?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발생시키고 발생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4라고 해서 뭐가 나왔죠? 이렇게 전치사잖아요. 우는 전치사의 역할이 뭘까요? 자, 우는 것에 대한 이득이 뭐 하는 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투부정사의 의상이겠죠. 그래서 우는 것에 대한 이득이 시작할 충분한 시간이 뭐 한다면? 주어진다면 기분이 더 좋게 됐다고 합니다. 자, 좋게 할 수 있다고 해요. Modern research into crying is still young. 자, 우는 것에 대한 현대 연구는 어떻대요? 여전히 깊진 않다고 한대요. But evidence is mounting that. 그 증거는 계속 모아지고 있다, 쌓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무슨 대신이죠? 이거 대신 무슨 대신가요? 자, 대신 관계 대명사면 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죠. 주어, 동사, demonstrate 동사죠. demonstrate 뭐 주세요? 입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목적 문장이 어때요? 완벽하죠. 관계 대명사는 아니겠죠. 자, 이건 뭐냐? 이건 동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동격을 나타내면 앞에 있는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뭐예요? evidence와 동격을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울음이 더 깊은 어떤 연결을 입증한다는 증거가 쌓여져 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해놨다. So go and wear your tears with pride. 그래서 나아가서 눈물을 자랑스럽게 흘리세요.
우리 이제 시험 뭐 시험이 없다. 마지막 거. 어우 쉣. 충분히 돼요. 우리 이거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아 쉬는 시간 안 가질 거예요. 괜히 쉬는 시간. 자, your eyes are. 아, 이건 내용은 쉬워요. 이거 내용 제일 쉬워 사실. 너의 눈물 같은 수령. 너의 눈물 같은 수령. 너의 눈물. 그죠. Eyes are often called the windows to soul. 눈물은 아니 눈은 종종 불린다 창문이라고. 그렇죠. 뭐에 영혼의 창문이라고. Eyes as it turns out. 자, turn out은 무슨 뜻이야? 변화. 변화. Turn out. 어, 뭐? 변화. 변화다? 돌다가 아니라 드러내는. 아, 드러나.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다 이런 뜻이 본래는 어 드러나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듯, 아 이거 뉘앙스 좀 안 좋은데. 드러나듯, 어쨌든 삽입구니까 그냥 빼서 생각해도 됩니다. Eyes are, eyes provide 뭐예요? Provide. 아, 에스 천하. 어, 네이버사죠, 네이버사죠. 에스 천하, 어떤 거? 아니요, 그냥 천하. 그냥 천하이라는 거 뉘앙스가. 네, 좀 이따 볼게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자, 미안합니다. 눈은 이제 프로바이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사람의 감정적 상태에. 자, one telling example is a smile. 한 가지 말해주는 예시는 뭐래요? 그 웃음이라고 합니다. When you are truly happy, 너가 정말로 뭐할 때 기쁠 때는 you smile not only with your mouth but also with your eyes. 입뿐만 아니라 눈도 그쵸. 너는 웃는데요. 오직 뭐뿐만으로 아니라 너의 입뿐만으로 아니라 not only 벌써 나왔죠. 그리고 뭐야 너의 눈으로도 웃는다. 네네. 그리고 not only 뒤에는 전치사로 두 개가 묶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n contrast, contrast, in contrast 뭔 뜻이에요? 반면에. 반면에 돼 있죠. 연결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반면에 when people fake a smile 사람들이 웃음을 속일 때는 they usually forget about their eyes. 그들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뭐를? 근데 눈으로 있는다. 그러니까 뭘로만 웃는다. 거짓으로. 입으로만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If the eye is the window into the soul. 만약 눈이 창문이라면 뭐에 그 영혼이 통제면 the pupil is quite rearing on opening in the eye. 네요. 자, pupil은 뭐예요? pupil. 그 갑자기 통해요. 그 동공, 동공. 눈동자. 눈동자는 literally 문지 말이죠. 말 그대로 맞춰서 문자 그대로 뭐예요? 눈에 뭐야? 오프닝 뭐야? 오프닝 어떻게 명사인데 어떻게 또 언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거야? 자 눈의 입구입니다. 입구. The pupil dilates or contracts to regulate the amount of 저거. 자 dilate 어휘 갈게요. dilate 뭔 뜻이죠? 확장하다. Contract, 그 수축하다. 그렇죠. 그 동공은 확장 혹은 수축합니다. 돼 있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다 S 붙은 겁니다. To regulate, 돼 있네요. Regulate 무슨 시험? 주는 주기 중이에요. 그 regular고. 이거 regulate는 동사로 투구정사입니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절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트는 규제하다는 뜻이고 원래 뜻이 조절하기 위해서 뭘 조절하기 위해서? 빛의 양, 어떤 빛의 양?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눈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뭘로 썼다? ing 썼다. 자, we all know that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Our pupils get smaller. 우리의 동공이 어떻게 된다고? 더 작게 된다고. 언제? In the light. 빛에서. And bigger in the dark. 어둠에서 더 크게 된다고. 그런데 다 알고 있었니? 난 몰라고 있었네. 자, this is the popular light. popular는 popular에 대한 효용사 형태인 것 같아요. popular, 동공, 빛. response, 반응,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 물어볼게요. 뭐라고? 동공의 광반응이래요. 이것이 동공의 광반응입니다. The popular response, light response is not just a mechanism to light. 빛 반응은 뭐래요? 단지 뭐예요? 기계적인 반응, 빛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고 합니다. The popular also adjusts according to our emotion.
What did just 하면 무슨 뜻이에요? What did just? 자, 조정합니다. 메인이요. 조정합니다. 동공은 또한 조절합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It is related to an alarm system. Be related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관련이 있다. 그것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되어있네요. 뭐와? 알람 시스템과 관련이 있대요. 몸에 있는 that prepares 되어있네요. 관계 대명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뭐죠? body죠. 뭘 준비하는? 아, 여기 좀 선행사가 알람 시스템이 바뀌었네. 자, 뭘 준비하는? 우리가 뭐 하게 준비하는? 액션을 취하게 준비하는 알람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whenever we detect a threat or opportunity 되어있네요. 그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디텍트가 뭐예요? 디텍티브가 뭐예요? 디텍티브 코난. 아, 탐정. 탐정이 뭐예요? 찾다. 탐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트레트 위협을 탐지하거나 기회를 탐지할 때마다 되어있네요. 자, 여기서 whenever는 무슨 뜻이에요? at any time when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whenever가 at any time when 각자의 아니면 다? 다 똑같은 거. 그냥 whenever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전체로 와 전체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왜냐 관계 부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사와 선행사와 전치사를 다 같이 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n our 이번 우리 환경에 자 encounter a bear encounter 뭔지라고 했죠? 그 마주치죠. 맞닥뜨리래요. 누굴 공을 뭐 하는 동안 walking through the 그 숲을 통해 걸어가는 동안 공을 맞닥뜨려라 and 다녀. 자. 명령문 엔드면 무슨 뜻이 겠죠?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명령문이면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문 엔드면 뭐뭐 해라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맞닥뜨려라 공을 그러면 your alarm 시스템은 네, 뭐 하세요? 경고 시스템이 울릴 것이다 되어있네요. your heart and breathing rate increase rate 무슨 뜻이죠? 뭐의 그 심장과 호흡 속도겠죠. 호흡 속도. 비율이라는 뜻도 거기 속도입니다. 속도가 뭐 할 거래요? 이게 증가하고, you begin to sweat, sweat 뭔 뜻이에요?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and your pupils, 동공이 확장될 거래요. The pupil will have adjusted themselves to the treadmill. pupil은 뭐예요? 동공이 뭐예요? 조절하고 있을 거래요. 그들을 뭐로? 위협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위협에 반응하는 거죠. meet an attractive person 되네요. 만나래요. 뭐를? attractive 뭔 뜻이야? attractive. 그죠,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러 어디서? 에러 파티. 파티에서. and, 그러면 뭐, your heart and 심장과 순수 흡수율이 증가하고, 너의 땀이 흘리기 시작하고, 동공이 또 뭐예요? 확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pupils will have themselves to open.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회에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인 여성에게. 위에서 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반응하고 위협에 반응합니다. 자, none of these popular response 이 동공의 반응들은 none of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none of는 스위치를 뭘로 해준다? 자, none of는 need도 되고 are도 되고 둘 다 반대해서 해줍니다.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 그래서 복수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즈를 썼죠. 알 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알 쓴다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공의 반응들은 어떤 것도 뭐예요? 뭐 현재 저 아래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First, 아마도 that is why I called the window to soul. 그것이 이유래요. 뭐라고? 영혼의 창이라고. 그렇죠.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Revealing your true emotional state. Reveal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드러내다라는 뜻이겠죠. 그니까, 그건 또, 뭘로 쓰인 거죠? 분사 구문이겠죠. 그리고 드러내. 내, 뭐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뭐를? 너의 진정한 감정 상태로. regardless 하면 뭐 되죠?
관계없이. 뭐와 상, 그쵸, 관계없이 그런 뜻이죠. 뭐와 관계없이? You are will. will이 명사로 쓰는데, will이 명사로 쓰면 뭔 뜻이에요? 의지라는 뜻. 그래서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를? 그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이시 나타내는 건 뭘까요? 그죠, 감정적 상태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미안합니다. 수업이 한 4분 정도 초과가 됐네. 자, 하기 전에 이거부터 일단 먼저 나눠줘야 돼요. 자, 미디어하고 다음 시간 숙제할 걸 단어 지옥이다. 어? 너희 오늘 아마 못 남을 거예요. 왜요? 오늘 학원이 8시 반까지 왔는데 11시까지 왔는데 몇 시? 11시까지 사과하세요. 빈칸 끝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추석 한번 다 풀려있어요. 안에 있으면요? 좀 본문 한 번씩 다 쓸게요. 이건 논문 쓰고 다가오고 해적을 봤어요. 아, 맞습니다. 말했죠. 그걸 보충 잡을까요? 그러니까 안에 이것이 좀 안에 내리려. 그리고 파트 4도 본문 3회 파트 4도 해보세요. 본문 3회 4요? 본문 3회 다 진도 다 나갔으니까 파트 4 다 올려주고 파트 4에 오고 코너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실전 문제 있어요. 먹고 보이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실전 문제는 다 풀어오고 제출까지 해도 되겠죠. 그래서 파트 4랑 실전 문제 풀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리딩 파워 나왔죠? 13만 4만 그래서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기 있는 거 파트 4랑 문제 풀어오시고 3과 빈칸 남은 거 다 풀어오시고 그다음 리딩파워 13과 다음 테스트 13과만 해도 돼. 13과만 해도 돼. 너희들 13까지 해봐야 다 못할 거야. 나 제발 공부를 해서 와. 왜냐면 공부를 안 해서 보니까 포트 시간이 너무 바쁘잖아. 다 못하잖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해서 지금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숫자는 잘해. 미안해, 나 숫자는 못 하거든. 미안해, 저 너 안 해, 나 자, 지금 못한 사람 다 자수. 아니, 못한 사람 그냥 고지랑 다 씻을게. 너는 숙제가 없는 거 없고, 숙제가 없고, 숙제가 풀어놓은 거 없고. 숙제 모르는 게. 숙제 봐. 1번. 아, 마무리. 아니, 준하는 숙제에서 안 했어요. 아, 문제 푸는 거. 네. 15번 같고. 안 한 거예요. 15번. 아, 근데 못 받을 거. 오늘? 아니, 너무 스피치 때문에 할 시간 없어. 시간 열심히 했는데, 파트폰을 보냈어요. 그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몰라. 나 저 펄스는 잘 돼요. 진짜 아저씨 봐라. 아니 나 그 쌤한테 또 참 숙제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나도 파트 쌤한테 찍고 그랬었니? 아 진짜 조용히 돼요? 파트 다 찍고 와도 미안 누가 어울리게 운전 좀 해 응? 운전 좀 몰라 못 잡았어 오늘 너 못 통화
진주인이 이사하겠다. 뭐였다. 오늘요? 이거는 그냥 편할 필요 없이 알아서 가는구나. 야 기다려 같이 가. 너 어디 가야 돼? 어? 같이 가야 돼? 이제 같이 가야 돼? 진짜? 응? 너 그 방학 깊이 떠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 너희들 믿은 거 끝내고 진짜 많이 죽었는데. 아 근데 그 원래 그 저번에 못했던 건 다 했어요. 3, 4호가 빡세는데 그거 다 했어요. 너 이거 파트포 빼고 파트포 해. 바꾼 채점까지 했어. 3하고 5만 하는데. 근데 3이 오래 걸려. 아니면 우리 꽃이 꽃을 잡아야 돼. 근데 꽃을 잡고 싶게요. 그 숙제 지금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해볼게요. 그럼 가도 돼요? 저 공화국 없는 거. 어? 그게 순서별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요? 순서별도 아닌데. 틀린 거 찍힌데? 문물을 다 외워야 되잖아. 뭘 다 외워? 그냥 내일 보고 그냥 공격적으로 잘못된 거 찍힌 거 엄청 많아요. 하고 나서 얘 보충 잡을 나이 없어요. Thank you.